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첫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캐나다의 은퇴 회계사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님 모시고 어제 재판에 대해서도 좀더 의견을 들어보고 또이 국제 구범에 미뤄볼 때 부정선거 같은 그런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때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복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저 화상 인터뷰를 하니까 뭐 바로 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좋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재판 보셨죠?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제 변론 준비에 관한 그런 재판 과정을 예. 보셨는데, 어제 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서 쟁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네. 그래서 이번 변론 준비 히어링에서는 쟁점과 관련해서 저쪽 선관위 측에서는 아마도 재개표로 끝내려고 한것 같고, 우리 원고 측에서는 재개표에 앞서 관련 증거 조사가 우선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그냥 단순 수개표로 그냥 적당히 끝내야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 석 측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변호인 그 변호인단의 변호사분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예 작정하고 선관위 측은 단순 수개표 표를 세는 걸로 그냥 이번을 다 끝내버리는 거. 정리하려고 그런 의도를 그렇게 읽으셨죠?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도 저쪽 입장은 그렇다고 그랬죠. 뭐, 중앙소보 검증은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또 뭐, QR코드 발급기나 노트북은 임차했다가 반환해서 없다. 그랬다고 하는데, 예상은 했지만, 역시, 지금 막하파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쪽에서는 변호사 하나 나오고, 선관위 직원 몇명 나오고, 원래 판사도 세 분인데, 한 분만 나와서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뭐, 김빼기 작전인가. 그러니까, 막말로, 너희들은 치져라.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일이다. 우리 측을 아주 가짜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우리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좀 준비에 미흡함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시고 이제 변호인 측 말씀은 뭐 적당히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상을 했던 모양인데 기대보다도 훨씬 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 안된것 같은데, 예. 사실상은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아예 어떤 데 무시하고. 아예 무시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뭐 대단찮게 생각한다, 뭐 그런 전략이 아니겠어요? 심리적으로 볼 적에. 예. 어쨌거나 어제 그 재판에서 우리 측이,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측에서 제기해야 할 쟁점은,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인 쟁점, 펀더멘털 이슈가 있고, 주요 쟁점, 키 이슈가 있는데, 기본 쟁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사기다, 시스테마틱 프로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선거 자체가 무효다. 그것이 우리 측이 가지는 기본 쟁점이고, 이런 시스테마틱 프로드를 뒷받침할 사유로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선거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 투표상의 문제, 투표지 배송과 보관 문제, 개표상의 문제, 사후 증거 보존 문제,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주요 쟁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 쟁점과 변호인단들이 접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위반했던 점, 이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부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선거 무효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것이 이러이러한 주요 이슈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주요 이슈들이 이제 그래서, 뭐 선거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고 또 투표와 투표지 배송 및 보관 또 개표와 관련된 과정이고 그다음에 사후에 증거를 인멸한 그런 부분들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 이 변론 준비 같은 경우에는 그각 분야의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각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기본 쟁점, 즉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시켜서 이번 4.15 선거가 무효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그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초점이 무효 선거라는 사실을 판사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프리젠테이션이어야지, 각자 분야에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수개표만 해서 끝내자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옵사이드를 따지지 않고 축구볼이 네트에 들어간 것만 갖고 들어갔냐 들어갔느냐 하면 따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옵사이드인데 볼을 넣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지 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원을 또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많이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준비한 부분도 있고 또 아마 이경복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어제 아마 그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재판은 성격상 디지털 프로드를 밝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IT 전문 변호사이지만 IT 전문가인 그런 분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기자도 법률 기자가 있고 또 의료 기자고 있고 분야별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IT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런 분이 이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찾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대법원 대법관 자신들이 또이 문제가 그 대법관 출신이 또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하고 또 지방법원의 그 아주 수뇌부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뭐 그분들은 절대 중립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같은 원팀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법적으로
싸움 자체가 두 집단이 원팀이고 또 이쪽은 완전히 다른 팀이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니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죠. 예, 그 기울어진 운동장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증거 관련해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이제 앞으로 좀더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외부인 시각으로 볼때 어떻습니까? 물론 뭐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다 이걸 보실 거라고요. 보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변호인단이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좀더 보충해야 될 상황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히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예.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형사소송에서는 뭐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 선고소송은 성격상 행정소송 성격이기 때문에, 뭐 민사에서 적용되는 소위 증명 책임의 전환 논리에 의거해서 피고 측에 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모두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증거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송 중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훼손했거나 인멸한 것으로 추정되는 뭐 거의가 다 포렌식이 필요한 그러한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예견되는 경우에 훼손한 그런 증거 훼손은 뭐 스폴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폴리에이션. 소송 전에 증거 인멸한 것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무조건 증거 인멸을 한 측에 불리한 증거다라고 법원이 간주해 가지고 무조건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작 선관위한테 무조건 불리한 증거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옳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경복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LG 화학하고 그다음에 SK 그 하고가 지금 이제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소송을 지금 치열하게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LG 화학이 미국 무역위원회에 그이특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해 갔다. 사람들을 부당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 소송 중에 이 SK 쪽에서 그 다량의 증거를 인멸했더라고요. 그거를 무역위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로 봐 가지고 LG 손을 들어 그렇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소송 경우가. 중에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중과 이 아주 과중 이 과할 정도로 벌을 세게 주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거죠. 증거 인멸, 같은 증거 인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전에 한 것하고 후가 하고 다르다는 그런 완전히 얘기예요. 구분한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본 질문, 그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디지털 증거는 다른 물적 증거와 그 취급이나 보관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는 그 e-discovery guideline, electronic discovery, discovery는 무슨 것을 조사한다는 뜻이죠. 이 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예, 법정에서 증거로 되는, 증거로 요구되는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저장된 information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적에는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소송 당사자 간이 서로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이해하고 또 판사도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금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뭐 엊그제 그 판사가 뭐 전문 심리위원을 대동하고 변호인단과 함께 선관위 서버 운영 상태를 가서 보자고 했다는데, 아니 판사가 거기 가서 뭘 본다는 건지, 보면 뭔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죠. 판사가 예, 알 수가 꼭 가서 없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애들 식으로 견학 방문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문가가 보면은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가 이런 경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증거 제출한다고 합시다. 그럴 예. 경우에 이것이 원본 파일인지 위조한 파일인지 알 수가 없죠. 판사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측에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지 그냥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증거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거기 그것을 트럭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야? 우리가 가서 보자는 거야? 이렇게 물을 적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따라서 이 IT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은 IT 전문인을 변호인단 옆에 늘 붙어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도 유성수 변호사님 또 권오용 변호사님, 박주연 변호사님 이런 분들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도 내보내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네요. 어제 그 변호사분들이 대부분에서 이제 절차를 마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반으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입증 책임을 원고 측이 져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도 상당히 참이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민사소송하고 달리 이것은 행정소송적 성격이 강하고 또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선거의 계획과 준비와 실시와 그 다음에 검증까지 책임을 진 기관이고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선관위 측이 지는 것이 그것이 뭐 아주 그냥 확실한 거다. 그럼 대법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든 뭐 선거 관련 데이터는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또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이미 노트북은 다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돌려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서버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증거 훼손이나 인멸이란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이 중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그 서버의 이전이나 교체 내지 그 밖에 노트북의 훼손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 훼손했던 것이고 또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고 변호인들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시킨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육대국 한 10위를 차지했지만 법적으로는 대단히 그 후진적인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가끔 이 칼럼을 자주 쓰는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그 OECD 기준으로 그 순위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법조계가 굉장히 후진화돼 있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문과에서는 법조인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네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버에 가는 그런 점검을 뭐 확인 작업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이런 거는 뭐 원본을 대조하는 확실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덜러리를 서기가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캐나다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 인 캐나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그 디지털 스토리지 형식으로 보관되는 디지털 점검을 위해 관해서는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재판정에 점검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상세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동안 밥들 먹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번 절차를 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구나. 디지털 자료란 것은 변조라든지 카피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이저 얼마 전에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측에다가 법원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2주 내에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캐리팍이라는 분이 당장 이견을 제시했더군요. 아니 그냥 CD로 구워서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돼야 원본을 확인하려면은 전자기기라든지 기계기기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이 있어야 원본이 이제 확인이 될거 아니야.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다 포렌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포렌식을 하면 이제 그것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원본인지 예. 아닐까, 그러니까 참, 뭐, 이번에 비슷한 사례지만, 이 대한민국의 법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개탄할 정도인가 하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죠, 뭐.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관련 파일 444개를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다 삭제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웠다. 그 가운데 300여 개 정도를 포렌식을 통해서 감사원이 복원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벌은 아주 경미한 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경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민간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갱정을 해야 되니까 발전했는데, 이 정말 나라를 참, 이런 식으로 할 밖에 외주 업체에다가 그냥 선거를 맡긴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거죠. 이제 법조인들한테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법을 하려면은 처음에 베이시컬리 국어 공부하고 이 IT,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만 알아. 지금 세계가 IT 시대인데 법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어 공부도 하라는 얘기는 이 판사나 검사, 특히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선고문을 보면은 국어가 못 알르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분 경찰관도, 티켓 뜨는 경찰관도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시키냐면은, 티켓 찢을 적에 그것을 줄여서 쓰잖아요. 티켓을. 티켓 뭐뭘 끊을 때, 했음. 예.
근데 그것을 말을 잘못하면요, 판사가 무조건 디스미스해. 이게 무슨 국어냐고. 그러니까 티켓 띠는 파킹 티켓 타는 사람도 이 국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봐도 이게 국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조리가 안 닿고. 그래서 이거는 법을 공부하기 전에 국어가 모자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뭐 있는데, 그분들도 여담입니다. 노력했겠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교육하고도 많이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발언 같은 걸 보면 유체이탈 합법이라 가지고 주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어가 있고 그다음 동사가 있어야 되면 행위 주 누가 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보면은 예, 굉장히 그런 우리 교육 문제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서 앉으시죠. 오른쪽으로. 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화제를 좀 바꾸셔 가지고 공병호 TV에서 이제 이 미디어 A, 바실리아 TV, 그리고 일산 TV 분들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엊그제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한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 들었습니다. 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앉으시죠. 오른쪽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늘 22일 날 보니까 이 대전에서 변호사로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던 김소연 변호사가 그좀 글을 써놔서 이번에 그 글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 이렇게 전체를 다 실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사건 처음부터 그렇게 선관위에 가까운 곳에다가 뭔가 모종의 장소를 확보해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런 가설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저 공병호 TV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시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그 아홉 개 증거물 확보를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이 양반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본인 의견을 적었던데 이번 그 임시 사무소 설치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이경복 선생님은 이번 재판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도 이름을 임시사무소라고 하는데, 임시라는 거는 돈 사무소가 있기 전에 라는 뜻 아니에요? 임시라는 뜻은.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건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별도 사무실이죠. 본 사무소 이외에 그거 별도 아주 중요한 거네. 사무실이고. 임시라고 아주 별도 사무소를 운영했다. 그 사무실이 두개 있었으니까, 예. 임시라는 건 본사무소 있기 전에 템포러리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별도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게 그 선거 인프라 중에 특별 사전 투표사라는 것도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특별 특별 사전 투표소. 사전투표소가 아마 8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선관위 별도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럼 이경복 선생님, 그게 별도 사무소가 아니고 별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선거 관련해가 별도로 하나 또 있었던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A, 선거관리위원회 B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 사실만 알아도 예. 이것은 코미디도 아니고, 뭐, 김 변호사님께서는 상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Beyond Imagination이죠. 그야말로 엽기적인 행동이죠. 엽기적인 행동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국정원 안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국정원 본가가 있고, 안가가 있어가지고, 간판도 없이, 뭐,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전용선까지 연결해 놨으니, 거기서 무슨 짓인들 못했겠어요?
그래서 전대미문인데, 예, 전대미문 치고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기적이 아닌가. 아, 뭐, 이건 단연코 선거무효 사유의 하나죠. 별도 사무소라고 이렇게 지칭한 곳에는 인터넷 전용 회선이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투표 현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 그 다음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 그리고 별도 사무소 혹은 임시 사무소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다 구현 가능한 곳이 바로 별도 사무소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그렇죠.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이경복 선생님은 영어 표현으로 시스테매틱 플로우드라는 표현을 쓴대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기.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프로드를 이번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시스테매틱 프로드를 손으로 꼭큰 것만 따져보더라도요, 예, 통합선거의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유령투표지 유령투표지 제작, 예. 제작, 그다음에 QR코드 사용, QR코드 사용, 그다음에 투표지의 유람 배송, 그 유령 배송, 유령표, 유령투표지가 유람을 했잖아요. 예, 팔도 유람을 했어요. 왔다 갔다. 유령투표의 팔도 유람. 그다음에 투표함에다가 표원기, 예, 투표함의 표원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사용. 사용, 또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 조작. 개표 조작, 예. 또 사전 투표소 특별사전 운영, 투표소 운영,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 예, 임시사무소 운영. 중앙 서버 교체. 중앙 서버 교체. 예. 그렇게 벌써 10개가 되죠? 예, 여기 계시는 오늘 실시간 채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번 선거에서 이 시스테미틱 플로우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10개 말씀하시는데 좀 부지런한 분이 공병호 TV에 하나씩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뭐, 2, 뭐, 제가 직접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 또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르니까. 첫 번째가 뭐죠? 통합선거인 명부, 1번, 통합선거인 명부. 2번, 유령투표지 제작, 유령투표지 제작. QR코드 사용, 세 번째가 QR코드 사용. 투표지의 유람 배송, 투표지의 배송, 예, 지금 유람한 것처럼 코모님이 하는 표현. 썼는데 적어 나가는데 1번 통합선거인 명부, 그다음에 2번 유령투표지 제작. 유령투표지 제작. 2번은 유령투표지 제작입니다. 코모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령투표지 제작. 그다음에 세 번째 QR코드 사용. QR코드 사용, QR코드 사용. 네 번째, 투표지의 유람 배송, 유람하듯이 하는 예, 배송. 투표지 유람 배송. 네 번째입니다. 투표함의 표원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투표함의 예. 표언기. 다섯 번째,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사용. 여섯 번째가 전자개표기 사용. 그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조작. 일곱 번째,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조작. 개표 자, 조작.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특별 사전 투표소 운영. 여덟 개입니다. 운영.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 아홉 번째가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 그다음에 중앙 서버 교체.
아홉 번째가 중앙 서버 교체. 아니, 열 번째죠, 중앙 아, 서버. 열 열 번째가 번째. 중앙 서버 교체. 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는데, 어떻든 이제 또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할 게 없으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셔도 되죠. 예. 이제 다음,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나 시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선거 관련해서 부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 그게 내정 간섭이 아니니까 국제 기관들이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선거 관련해서 국제 규범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경복 선생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까